인생은 내박자죠. 주식도 내박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2년 1월 7일이고 오늘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자, 지금 시간이 8시 55분 07초 달려가고 있고요. 아프리카 방송, 기법반 방송 진행 중입니다. 멜파스 1500원, 1300원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1500원 아무나 살 수 있었고 1300원은 어떤 딜을 잘하는 사람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파산 신청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하면은 거래가 잘, 물량이 잘 안 나오고 두 번째는 대다수주들이 포기해서 팔아요. 그 물량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 안 하는데 부터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거 아시고 멜파스 사신 분들을 축하드리고 아마 제가 물량을 우리 전부 다 아니고 원하신 분들에게 제가 멜파스 1300원, 1400원, 1500원 나눠드렸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멜파스 좀 들어가 볼게요. 시초가에 매매 재개줍니다. 멜파스, 멜파스 시가 들어갑니다. 100만 진입. 자, 멜파스 시가에 100만원 진입하겠습니다. 역시 욕심버리고 멜파스 100만원만 들어가겠습니다. 멜파스 100만원만 들어가 볼게요. 시초가 100만원이니까 시장가 놓고 들어갔어요. 100만원만. 자, 멜파스 하락 VI. 자, 얼마였냐면, 1650에서, 1700. 예, 추가합니다. 자, 멜파스가 추가. 얼마였냐면, 150만원 추가하겠습니다. 자, 156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놓고 밑에 하락권 잡는 거예요. 멜파스. 멜파스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멜파스 잡힌 가격이 1600원까지 잡혔을 거고 지금 앞으로 잡았으면 1620 잡혔네. 그죠? 단가 좀 불러주실래요? 다 잡았나요? 단가 얼마예요? 자, 멜파스 20원 들어갑니다. 바로 1770. 자, 급등 6급시 로스웰 또 들어가겠습니다. 100만원. 이 110 출발인데 110. 그래, 여러분, 이깁니다. 로스웰 하락부야. 자, 하락부야 100만원 매수, 막바로 매도. 로스웰. 수시를 했나요? 아, 이런 건 하락부야 들어서 막바로 던지면 되는데. 안 사진 사람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일단은 선전자. 어제 시간에 거의 다 팔았는데 아마 다 팔았을 거예요. 혹시 못 파신 분들 아침에 또 빨간불 나올 때 차에 실험 낸다 그러는데 아침에 이제 빠져나와요. 장전에 11만주 거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장전에 11만주 거래 미체결 물량에 35만주가 있고 어제 시간에가 이제 이게 상나오다 밀렸는데 우리가 6350원 기준으로 매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어제 고가 6350원이에요. 그리고 어제 시가가 6350, 고가 6,350. 6,350 이상 가격이 바로 뭐다? 양봉 가격이에요. 그래서 6,460 판 사람도 있고, 350 판 사람도 있고, 390 판 사람도 있고, 370 판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30분별 거래인데, 언제 풀리느냐? 공시를 보면, 이게 목요일 날 풀리는 것 같아요. 단기 과열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해제가 언제냐? 자,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언제냐? 월요일에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뭐 한다? 해제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안철수가 지금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말 실수나 여러 가지 또 처가의 문제라든가 또 이게 불거지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야, 저 뭐야? 이러다가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덤을 돌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지도 못하니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죠. 자,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를 만날 수 있다. 만나서 밥 먹는 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일화. 자,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당도 마찬가지. 자기들 이길 수 있겠다,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겠다 싶으면 단일화 추진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일화를 똑같이 5대5 배석을 두고 하진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줄다리가 올 거고, 단일화가 되기 전까지 내홍도 있을 것이고, 주가 등락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대선주라는 것은 현재가 무슨 능선, 구무 능선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주린이들은 이제 대선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대선주를 고점을 잘못 잡으면 큰 낭패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가에 이제 마이너스 5%쯤 나오는데 역시 30분 거래 오늘 단기 과열이에요. 그럼 아침장이 어떻게 하느냐? 100만 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카톡 추천드릴게요. 저 다음 상승도에 그러면 803원이거든요. 제가 지금 나갔다 올 테니까 기도하고 올게요. 803원 상승바에 들어가려면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803원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100번. 저 이제 안 들어올 거예요. 가출합니다. 다음 상승바에가 803원이에요. 자, 로스웰 700원부터 670원 사이에 점입고 급등지구비치 추가 물량 때릴 사람, 현금 1억, 2억 있는 사람 더 실어라 했는데, 더 실은 사람만 물량 치고 단가 쳐주십시오. 현금이 500만원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더 실으면 안 됩니다. 2차 하락부에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백전백승 이길 수가 있어요. 물량이 실은 사람만 물량. 예, 물량 실은 사람 좀 있네요. Hello, I'm Changi Guy. Changi Guy is the one who gets enriched while spirit of the sky and heaven. I am running YouTube channel called Cheonggi Guy. I'm also running investment advisor company. I live in Mokdong, Seoul. My family live in Vancouver, Canada.